우리 이휘양 선배님이 나랑 작품을 하면 한 번씩은 다 맞는다고 하셨어요. 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님의 손끝을 스쳐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? 전 지나간 걸 잊어버려요. 그래도 한 몇 분 기억나시는 분이 좀 계세요? 박신혜가 네. 좀 많이 심하게 맞았고요. 박신혜 씨가. 아줌마 그게... 천국의 단이 네, 천국의 단에서 네, 박신혜가 이게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아, 박신혜. 기억이 없어. 아, 보세요. 아, 보세요. 보자, 보자. 유희양 씨도 눈 보세요. 유희양 씨도 눈 보세요. 완전 눈이 박신혜. 천국의 단 박신혜. 아, 이거 와인. 여기 이제 내 남자의 비밀. 시래기 국가 와인. 아, 여기 와인이네. 아니, 이거 뭐, 핀 줄 알았어. 와인이 무슨 무슨 약간. 아니, 슬래셔 모비 같죠? 네, 13일에 금요일 같은 데로 가가지고. 저거 약간 병으로 머리 영화에서 쭉 흐르잖아. 정확히 떨어졌네. 네. 저 머리채 잡힌 남자는 꼭 김부성 씨 아니에요? 저요, 저, 저. 성혁 씨. 저요. 아, 성혁. 결혼해주세요, 네. 성혁 씨. 아, 김부성. 아, 아, 물 맞은 사람 누구야, 물 맞은 사람. 나르샤도 맞았어? 나르샤네. 나르샤도 뭐 다수 연기지 안 가르시고. 자기 좋았나 보지 뭐. 언제 보면 약간 WWE 챔피언이 챔피언이잖아요. 예, 챔피언이죠. 고현정, 고현정. 거의 망연자실. 그죠. 고현정 씨도 뒤에서. 나는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 정말 고현정 씨까지 폭넓게 때리셨네. 정말.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언제? 아, 남자들도 많이 맞았어요. 근데 여기 나온 건 지금 성혁 씨밖에 없네요. 성혁 씨는 네. 되게 인상 깊게 맞았는데. 저는 저거 맞고 기억나요? 기억나요? 아, 막 맞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처음 알았어요. 막 맞는 게? 아이고, 아이고, 누가. 아마 저게 지문에 저런 형태의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. 어, 맞아요. 예, 네, 근데 선생님이 그 안에서 재창조 하신 거예요. 아. 아니, 근데 저기 같이 네. 그렇게 저 때리는 연기 또 일강이 있으신데 그 김치 싸대기는 어떻게 보셨어요? 연기자로서. 아, 근데 저는 뭐 소고기로도 때린 적도 있고. 아, 소고기 소고기 등심으로도. 아, 등심. 소고기 찜질라 가보면은 목구멍에 너무 가슴이. 아, 아니, 다치 엄마! 철포로기야. 네. 아, 그러게요. 물이 확 머금어가지고 김치 싸대기는 대본에 있지 않았을까요? 네, 김치 싸대기 짰죠. 제가 감독이 있었을 거야. 작품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럼 전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애드립이에요. 김치 싸대기 감독님이 다 애드립을 만든 주스 그 감독 맞아요. 같은 감독이잖아요. 네. MBC 감독님 아니에요? 맞아요. 아, 이름 뭐죠? 대본 김웅동 감독. 아, 김웅동 감독. 대본 현장에서. 현장에서. 뭘 하면 선생님, 좋을까? 김치로 한번 때리면 어떨까요? 감독님 여기 현장에서 그렇게. 아니, 김웅동 감독님하고 만나면 아주 대단하시겠네요. 선생님도? 아, 나도 이거야. 그 아이들이. 아, 저 이제 그렇게 안 때리고 싶어서 머리 잘랐어요.